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언더스탠딩의 정론직 필 기자 장순은 기자 화를 내면서 가셨고요. 그러니까 왜 내 네. 의견을 왜 물어봅니까? 저는 생각이 중간에. 다릅니다. 하고 갔습니다. 장순은 기자 또 다른 생각을 네. 잘 정리해 오실 겁니다. 예. 예. 해당경제연구소. 해당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과 해외 뉴스. 네. 다시 분위기 좀 밝게 해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채팅창 분위기 살짝 안 좋은데요. 네. 이게 앞에 부동산 얘기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 프로가 부동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 프로가 부동산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저희 광고 나갈 땐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 나갈 때 어예진 소장님이 예. 저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이 프로는 못 맞췄는데 전 맞췄습니다. 안 프로가 그냥 금방 맞췄습니다. 어유 소장님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머리가 바뀌었어요.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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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서 저는 맞췄습니다. 야, 저거 야. 어떻게 맞춥니까 저걸. 예. 그래서 헤어스타일 바꾸고 돌아오신 어유 소장님. 네. 네. 오늘은 뭐 할까요? 예. 우와. 미용실에서 네. 올드해 보인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올드해 보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중동 얘기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맞추시네요. 머리 네. 머리 했다고. 예. 혹시 뭐 어디서 하세요? 머리는 미장원에서 나온 김에 미장원이요. 뭐라고 미장원이 하나요? 뭡니까? 미장원이라고 안 하나요? 샵에서 했습니다. 아, 샵에서 합니까? 아, 네. 네. 뭐 다니시는 샵 좋은 샵 유명해요? 비싸요? 네. 아, 다음번에 얘기해서 협찬 한번 하시라고. 아, 어예진 소장님 나갈 때 그 헤어 협찬 어디 어디. 아, 그래서 밑에 자막 한번 깔고. 진짜, 요즘 미장원 지나가는 내 돈, 걸로. 내 돈 싸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내 펌인데. 매우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예. 화면 보여주세요. 예. 네, 화면은 오늘 중동 이야기인데 왜 걸프가 중동 국가들이 자꾸 클린 에너지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라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예요.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중동 국가들이 석유가 고갈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뭐 제2의 먹거리로 지금 하고 있는 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도 키우든지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왜 하필 또 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석유를 몰락시킨 재생에너지 사업을 굳이 왜 또 꼭 하려고 하느냐. 예. 그 속내와 계산법이 뭘까 하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입니다. 네. 예. 뭡니까? 예, 생각해보면 근데 사실 산유국인 러시아도 뭐 석유 시대 종말이 올까봐 걱정은 되겠죠. 네, 러시아는 탈탄소 친환경 사업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석유의 시대로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우디, 뭐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은 친환경 녹색 기술에 베팅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석유 나오다가 이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건 알겠는데 네. 석유 시대가 끝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건 알겠는데 네. 그냥 궁금하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왜 하필 에너지냐 왜 클린 에너지 사업이냐 자기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그 궁금하시냐고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럼 500원 제발 좀 바꾸자고 했잖아요. 이제 너무 오래 했다고. 난 진짜 이런 유머에 자꾸 내가 웃는 내가 슬퍼. 예? 이코노미스트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중동 국가들은 사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하지만 사실 속내를 보면 이미 캐내고 있는 석유를 오래 팔아먹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예? 땅에 있는 거 다 캐서 팔아먹고 나서 탈석유를 하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구에 있는 석유를 다 캐서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로 가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지구 온난화로 망할 수도 있고 예. 지구가 예. 그거를 이제 중동 산유국들도 압니다. 근데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산유국들이 다 땅속에서 석유를 팔아먹을 수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산유국만 석유를 그래도 오래 캐서 팔 수 있을 거다. 일부만 이런 거거든요. 산유국들끼리도 얼마나 싸게
낼 수 있느냐, 캘 수 있느냐. 전통 시장이 망하면 전통 시장에 들어있던 가게 10개가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네. 한 3채 정도 남을 거다. 그렇죠.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로 이동을 하면 이제 석유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석유 가격이 떨어질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석유 채굴 원가가 낮은 국가들만 결국에는 살아남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예. 중동 산유국들은 채굴 원가가 다른 산유국들보다 낮아요. 야, 어마어마하게 낮죠. 네. 예. 그래서 캐넥이 뭐 좋은 구조로 뭐 묻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빨 때만 뭐, 이렇게 하면 네, 되니까. 설비 뭐 감가상각도 다 끝나서 설비 투자가 워낙 낮기도 하고 원가가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예. 가져온 표인데 무엇보다 이 석유를 캐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 이 탄소 발생량이 낮아요.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놓은 건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제일 낮죠. 사우디는 뭐.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영업 이익률이 높은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가 낮고 연비가 좋은 연비가 좋은 자동차랑 같은 예. 거예요. 아. 그렇지. 마치 네. 유튜브 방송 부담금을 하루에 뭐 얼마씩 내라. 네. 그래도 이제 언더스탠딩 같은 곳은 워낙 저원가성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는 버텨. 2% 출연료 안 주고 계속 부려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버틸 수 있고 네. 이제 다른 데는. 그렇게 되게 비싸게 주는 네. 그래서 아람코 홈페이지에 가면 요 예. 화면 보시겠어요? 이렇게 자랑을 해놨어요. 낮은 탄소 집약도를 가능케 하는 탄소 집약도가 석유 캐낼 때 발생하는 탄소량 네. 뭐 이런 거예요? 아까 그 표에 나왔던 요걸 말하는 겁니다. 아람코의 탁월함 이렇게 자랑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죠. 네. 결국 중동 산유국들의 생각은 석유의 종말 오겠지. 근데 종말이 오면 산유국들이 쓰러지기는 할 거야. 그러나 적어도 우리 걸프만의 산유국들은 제일 나중에 쓰러지는 곳들이 될 거다. 예. 그리고 그렇게 경쟁자들이 쓰러지는 동안 우리는 계속 석유를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산유국이니까 에너지 사업은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러시아, 캐나다 같은 산유국이지만 입장은 달라.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분석이 하나가 있고 중동의 산유국들이 클린에너지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하면 예. 이거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고객들이 결국에는 클린에너지 고객들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아야 된다. 예를 들면 카타르는 지금 한국하고 일본에 액화천연가스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가 이제 탈탄소 정책이니까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도 끝내야 되잖아요. 예. 대신 뭐 수소나 암모니아 뭐 이런 걸 사다 쓰겠죠. 우리나라 수소 사다 쓰고 암모니아 사다 쓰고 어디선가는 사다 써야겠죠. 아 그때 카타르가 얼른 팔기 시작하면 된다. 카타르가 얼른 팔기 시작하면 되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가장 먼저 제공하는 곳에서 사겠죠. 아 그러니까 수소나 암모니아나 같은 클린 에너지도 네. 그러려면 물론 대규모 설비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네. 대규모 설비 투자하고 나면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면 돈 싸움, 먼저 진입 싸움 이거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사우디아라비나 중동 국가들이 네. 미국이나 뭐 캐나다보다 싸게 해서 석유가 수요가 좀 줄어들어도 여전히 얘네들은 싼 값에 석유를 할 거다. 그것과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과 왜 관련이 되죠? 또 하나는 빨리 그러니까 자본이 있잖아요. 돈이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들 주저주저 할 때 예.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미리 고객을 갖고 우리 자본이 있으니까 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자본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주저주저 할 때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네. 첫 번째 이유가 여유가 있다고 한 거잖아요. 예.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투자를 해서 고객을 가져오면 수소나 암모니아가 주력이 되는 시대가 돼도 우리는 에너지 강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거다. 제가 우연히 이 이코노미스트 저 칼럼을 읽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우리는 원가가 싸니까 열심히 더 석유해야 돼 네. 라고 하는 건 전략은 아니고 현재 유리한 점 어허.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가장 오래 살아남는 끈질긴 산유국은 될 것이나 산유국도 어차피 다 없어진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클린 에너지 사업하는 게 수소나 암모니아 사업하는 게 그래도 돈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객을 쥐고 있냐 돈이 많냐 바로 지를 수 있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미 고객은 우리 갖고 있다 쥐고 있으니 그러니 고객도 있지 네. 돈도 있지 아. 그냥 이걸로 간다 우리는 이해됐어요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안 기자랑 오래 일하다 보니까 네. 어디서 막히는지 포인트 제가 알아요. 제가 제가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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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제 아. 앞으로 인류의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네. 포부를 가지고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게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 아니 네. 이해됐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프로를 출연료를 주고 여기 앉혀요. 제발 진짜 싸게 해드릴게. 예, 지금도 뭐 좋습니다. 이렇게. 네. 네. 부연 설명 아주 좋네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 이제 화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요 기사가 메인은 아닌데 요 기사를 먼저 잠깐 보려고 갖고 왔어요. 러시아 가스를 끊기 위해서 유럽 연합은 LNG에 수십억을 태운다. 뭐 이거는 이제 유럽 연합이 러시아 가스 대신에 LNG 이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LNG를 받기 위한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 그때는 참 좋았고 계속 쓰면 좋겠는데 못 쓸 것 같으니 할 수 없이 액화 천연가스 사다 쓰는데 돈을 엄청 쓰고 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 기사 전체 내용은 그것뿐만이 아닌데 예. 요 앞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요 화면 보시면 지금 이거는 올해 기준으로 유럽의 LNG 터미널 인프라 현황이에요. 아. 근데 여기 진한 남색 네이비 컬러가 오퍼레이셔널 예, 운영 중인 곳들. 파란색은 네. 그다음에 요 반반 섞여 있는 주황색이랑 반반 섞여 있는 곳은 운영되고 있으면서 확장 계획이 있는 곳. 예. 그다음에 초록색은 공사 중인 곳들. 예. 그다음에 주황색은 예정. 아, 그 예. 파란 게 있어야 뭔가 운영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뭐 생각보다 꽤 많네요. 생각보다 많은데 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없죠. 독일은 없네요. 독일은 없네요. 독일이 없고 맞아. 오스트리아도 없고 아. 폴란드, 헝가리 다 없고 네. 주로 스페인에 많고 저 북유럽에 뭐 덴마크 네. 뭐 이런 데 좀 있고 네, 맞습니다. 프랑스가 해변에 하나씩 있고 그러네요. 네, 프랑스도 조금 독일 뭐 큰일이다. 많은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예. 원래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예. 가져와 봤어요. 원래는 뭐 이렇게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타고 이렇게 유럽으로 왔죠. 반 타고 오면 됐죠. 네. 예. 그런데 배로 오게 되면 이 LNG 그 동글동글한 배가 예. 여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뭐 카타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와요. 예. 여기가 이제 터미널인데 예. 이 배로 들여와서 다시 기화를 해가지고 액화천연가스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이 LNG 선이 정박할 받는 곳이 필요하고 액화천연가스를 기화로 바꾸는 설비까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아 터미널에 네. 근데 요즘 유럽 국가들이 이걸 열심히 짓고 있어요. 터미널이라고 해서 우리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배 들어올 자리만 마련하면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하면 이게 위에서 볼 때는 요런 그림이에요. 이게 터미널이거든요. 아, LNG 터미널. LNG 선이 오면 저 하얀 거 뭡니까? 저 하얀 이게 저장 설비인데 생긴 거. 이게 더 자세한 그림이어서 제가 가지고 예. 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미국이나 나이지리아나 노르웨이, 카타르, 알제리에서 온 LNG 선들이 정박을 합니다. 터미널에. 예. 네. 그러면 터미널에서 이 파이프가 칙 내려와요. 예. 칙 내려와서 LNG 선에 있던 그 파이프랑 칙 도킹을 해요. 아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할 때 이렇게 꺼내는 것처럼 네, 탁 도킹을 해가지고 여기서 예. 이제 가스를 보내요. 예, LNG를 보내는 거죠. 액화된 네. 걸.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저장 시설에 예. 이렇게 보내요. 예. 일부는 저장을 했다가 뭐 이렇게 뭐 그대로 액화 상태 그대로 뭐 아. LNG 트럭 주유소라든지 뭐 항구 같은데 뭐 액체 형태가 액체 필요한 것으로 가기도 하고. 옮겨지고 예. 예. 또 나머지 대부분은 뭐 기화 시설. 기화 시설을 통해서 아. 기체 상태의 가스로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산업 시설이라든지 민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LNG 터미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LNG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뭐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만큼 LNG 수입량을 다시 복구를 한다면 유럽 국가들이 이제 수입 경쟁을 벌이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중국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 우리도 그렇고 뭐 LNG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제시해야 지금 유럽 이겨가지고 LNG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유럽도 이제 우리처럼 LNG 배로 실어오는 액화천연가스를 쓰기 시작했으니 네. 배로 실어오는 가스 쓰는 한중일은 큰일이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독일은 공사 중이었잖아요. 예. 저거 네, 네. 사실 터미널을 만들어야 LNG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배만 네.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저장할 수 있고 기화로 만드는 장치가 있어야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배에서 배 앞에 부두에서 네. 그거 만드는 데 오래 걸릴까요?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게 뭐 2026년에 한 2년 걸릴까요? 네, 되는 것도 있고 지난달에 완공된 게 하나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것도 꽤 걸렸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짓고는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에 독일에서 착공이 된 LNG 터미널은 이게 뭐 부유식이라고 해야 되나? 육지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오. 네, 배 선박 형태. 선박 형태예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그 LNG 지금 짓고 있는 LNG 터미널은 비단 LNG만 기화할 수 있고 뭐 다룰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라 예. 나중에 예. 암모니아를 수입해가지고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담긴 인프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 빨리빨리 하라니까. 아니 근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LNG를 쓰겠어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탈탄소 한다고 탄소 중립국 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가스 사용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돈 들여서 그래서. 멈출 수 없으니까 예. 아예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수소 시대를 네. 대비해서. 네. 근데 이제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것도 수소 자체로 수입하는 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액화로 만드는 게 뭐 온도도 예. 엄청 낮아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암모니아는 한 영하 33도 정도면 되니까 예. 그걸 바꿔서. 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인프라까지 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그런 상황인데 예. 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인데 이탈리아가 가스 위기 대책을 찾았지만 현지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예요. 이탈리아도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아요. 네. 높은데 예. 이 LNG 터미널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급박하게 거의 뭐 국가 안보 문제로 여길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 그 LNG 저장 재기화 설비를 거의 막 9,600억 원 우리 돈으로 이탈리아도 네, 정도 내고 사갔어요. 가스를 이제 실어 와서 액화를 기화로 한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설비가 앞으로 이탈리아 연간 가스 소비량의 한 15%를 담당할 예정인데 만들어야 되는데 얼른. 네, 그것도 선박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박형 LNG 그 터미널 중에 하나를 예. 그 토스카나주 항구 도시에 뭐 피옴비노라는 곳에 정박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곳의 시 정부와 시민들이 설비 건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반대하고 있다라는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분은? 하나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동네 관광 중심의 도시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데 LNG 터미널이 웬 말이냐 이건 도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예. 거 그리고 LNG 터미널에다가서요 예. 죄송합니다 액체 LNG가 왔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기체를 여기서 바꾸면 네. 이 기체를 저쪽 수요처까지는 관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겠죠. 관 다 깔아야 되는데 예. 우리도 GTX 저 음마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다 난리 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하나 했네. 그 얘기가 아니, 똑같은 거라니까. 막 땅 파고 관 깔고 막 그래야 되면 야 이게 그렇지. 수천 년 된 도시인데 집 옆에 관이 지나가는 게 웬 말이냐. 이거 색이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거죠. 그렇죠. 나중에 재건축할 때 너희들이 그거 해주는 보장이 있냐부터 관 옆에 지키 시작하면 빨대 딱 꽂아가지고 그냥 쓰면 안 되나? 예. 아무튼 그래서 쉽지 않다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영하 120도 이하에서 가동되는 그 기화 설비 그럼 염소를 배출하는 터미널 때문에 예. 그 인근의 양어장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를 해칠 수가 있다. 그런 문제도 있군요. 그런 게 또 있고 어쨌든 재기화 설비는 죽음을 의미한다. 항구에 거대한 폭탄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네? 반대를 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동네 시장이 야, 우리는 국민의 안전이 에너지보다 더 우선이다. 그러면서 로마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야, 이것도 했어요. 쉽지 않네요. 네. 배로 오면 그래도 좀 빨리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됩니다. 다
그러니까 터미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땅에다 짓지 않고 만들어진 배 위에 만들어진 걸 그냥 배가 오면 된다면서요. 그럼요. 예. 어, 그러면 좀 빨리는 올 텐데. 또 그 다음부터 관, 문제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군요. 또 네. 경부 고속도로도 지금 지으려면 20년 넘게 걸릴 거예요. 못 지을 것 같습니다. 아예. 네. 그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예? 점 있고요. 다음 뉴스로 또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뉴스. 다음 네. 뉴스. 이 뉴스는 사실은 칼럼이에요. 예? 기사는 아니고. 어. The collapse in the U.S. saving rate. 미국의 저축률이 무너지고 있는 건. 어. 네. 뭘 잘못 읽고 있는 너희들의 거다? 오해야. 네. 뭘 잘못 듣습니까? 읽고 있는 거야? 미국의 저축률 하락이 오해를 좀 불러 일으킨다. 예. 이게 사실 좀 주관적인 주장이 좀 들어있는 칼럼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 주머니에 저축액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 뜻입니까? 별로 생각보다 있어 라는 아 저축률이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저축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의외로 네, 그런 뜻이군요. 이 저축률이 내려가고 있는 통계를 두고 이거는 해석의 오해 소지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기록적인 현금을 가지고 있다. 어머나 그 안 좋은 소식인데 그건 내용이에요. 네 이제 예. 이게 내년에도 예. 좀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좀 통계적인 해석이라서 이야기를 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칼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신 읽고 요약을 해드릴까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인들 저축 잘 안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안 하기로 유명한 소비가 나라죠. 미덕이죠. 예. 뭐 인생 뭐 있어? 어. 그냥 버는 족족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의 거의 뭐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예. 중요한데 요걸 한번 보실까요? 이 표를 이게 미국인들의 저축률이에요. 저축률인데 이게 10월 2.3%거든요. 아,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저게 흑자액이랑 같은 거죠? 번 돈, 쓴 돈, 차액 해서 네. 네. 근데 요게 지금 코로나 때 보실까요? 우뚝 솟아있는 요 부분. 예. 여행도 안 가고 외식 안 하고. 정부가 또 돈도 살포했잖아요. 수당이라고. 경기 부양했죠. 예. 지원금 엄청 풀었죠. 그러면서 미국 저축률이 거의 역대급으로 우뚝 솟아있는데 예. 이 지금 칼럼 내용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분석가들이 내놓은 의견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가게들이 축적해놓은 저축액의 절반은 지난 6월까지 다 써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 근데 여기에서 좀 보시면 이 칼럼니스트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축률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예. 여기서 더 중요한 수치는 뭐냐면 저축률은 떨어져도 현재 가게에 얼마나 많은 현금 완충 장치가 있냐는 거다. 그런데 본인이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보여준 게 이 통계예요. 예. 이 표가 뭐냐면 미국 가계와 뭐 비영리단체 누적 저축액이에요. 네. 근데 이 체커블 디파짓이라고 하는 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당장 아.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인데 예. 이게 3분기 말에 5조 1200억 달러로 2021년 말에 4조 2800억 달러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근데, 예. 근데 그 거는... 전에 정점. 예. 이 정점을 보면 1조 4300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이 수치가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때가 정점이거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보여주셨던 표는 네. 처음에 미국인 저축률 그 표는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거에 저축을 얼마나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수중에 들어오는 돈에. 지금 소득 대비 저축률을 보여주는 거고. 네네. 이거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돈이 얼마냐는 것만 별도로 보여준 거다. 지금의 소득하고 상관없이. 네. 그 말입니까? 네. 누적 저축액이에요. 아. Good understanding. 아, 그럼 돈 많네요. 어? 저축률은 낮아도.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좀 떨어져야 예. 악착같이 일자리도 찾으러 나오고 그래야 실업률도 좀 높아지면서 예. 인건비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지 돈이 저렇게 많으면 내년에도 계속 물가 오를 거 아니냐.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다 얘기해 보셨는데 네, 그런 네. 내용이었군요. 네, 우리도 안녕하십시오. 꽤 오래 듣다 보니까 예, 우리도 또 빨라졌어요. 조금 들어도 예. 근데 요 표를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 예. 하면 이 표가 보시면 그 GDP거든요. 네. 근데 이 GDP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첫 두 분기 동안 경제가 좀 수축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뭐 일자리 증가라든지 뭐 제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어떤 주요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를 토대로 이 GDP 데이터에도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GDP와 동일한 정부 분석의 일환으로 보는 저축률도 예외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 좀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칼럼니스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지금 표를 보시면 누적 저축률 상승이 가계가 주식과 채권을 현금화했기 때문에 예금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 뭔 소리죠? 주식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사실 이 보통 주식이 내리면 채권이 오르는데 이건 동시에 하락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기업 주식과 뮤추얼 펀드의 총 보유액이 무려 11조 달러가 늘었다. 예. 아, 11조 달러가 감소했다. 줄었다. 그만큼 감소했다. 현금화했다는 뜻이다. 그렇죠. 네. 주가가 내려서 저럴 수 있고 아니면 현금화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투자 상태인데 가게가 들고 있는 가치가 하락을 했는지 예. 아니면 이거를 그냥 현금화해서 시장에서 빠져나간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예. 둘 다라고 해도 무방할 거다. 다만 현금화의 무게가 좀 실리는 단서는 뭐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증권 계좌 가계 보유액이 1조 달러 이상 증가를 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 소득 상위 80%의 가구의 현금이 꾸준히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본인만 현금화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주식은. 그렇죠. 주식이든 채권이든. 누군가 샀다는, 누군가 샀다는 건데 저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맞으려면 미국 가계가 아닌 예를 들면 한국인 호구들 이런 분들이 샀다. 한국인 뭐, 많이 샀을 것 같은데. 라고 설명하면 그건 말이 되는데 예. 그냥 팔고 나왔어는 말이 안 되죠. 누군가는 샀어야 되니까. 뭐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한국인도 살 수 있고 브라질 사람도 아르헨티나도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점들이 나중에 소비 지출이 급감할 거다라는 우려를 좀 덜어주는 증거다. 의외로 미국인들 돈 많다. 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뭐 신차 가격이라든지 뭐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모두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예. 전반적으로 저축은 꺼리지만 현금은 더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들이다. 이런 표들이 자기가 찾아낸 표들이 그래서 내년 소비 지출이 좀 약세를 보일 거라는 가능성은 높은데 미국인들이 현금 제약이 있어서 뭐 급격하게 소비를 확 줄일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누적된 저축액이 있으면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도 소비할 여력, 그러니까 현금의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어려움은 없을 거다. 라는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야,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거 네. 팔았으니. 야.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주장으로만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예. 왜냐하면 누적 저축액이 높기는 해요. 예. 그런데 사실 다른 표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카드를 많이 쓴다. 네. 그러니까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어요. 그냥 소비가 많은 걸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그렇기도 수도 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비쌀 때는 무조건 카드로 쓰는 게 맞습니다. 한 달이라도 늦게 결제하면 그 사이에 그 이자 소득은 내 건데 예. 이자가 만만치 않으니까. 아, 아메리칸도 스마트한데 이제.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통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렇게 블룸버그의 칼럼을 기고하면 원고료는 얼마나 줄까요? 궁금합니다. 예, 블룸버그에서 한번 좀 한국에서도 보고 예. 전 세계에서 보네요. 아. 네, 또. 또. 아, 또? 오늘 다양하네요. 오늘. 또? 예. 또 있습니까? 있겠죠? 예. 있죠. 네. 예.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네. 다음 해석해 주세요. 요즘에 달라졌다는 건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자금 조달 방식이 좀 달라졌다. 네. Debt deal이니까 부채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펀딩이 안 되는 크런치 상황 때문에 네. 펀딩을 포기하고
부채를 여기저기서 부채.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식으로 예. 가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드리면 예. 요즘에는 사실 투자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과거보다 더 낮은 기업 가치로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예, 시장 망가지고 그렇지. 있으니까. 집을 요즘 어떻게 전고점에 파나? 그렇죠. 당연하지. 네. 작년에 뭐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받았다. 예. 그러면 지금은 뭐 한 3천억 원 정도로 낮춰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없는데. 분위기가 됐는데 예. 근데 그렇게 싼 기업 가치 밸류를 적용해서 받게 되면 1조 원 밸류로 투자를 들여온 기존 투자자들은 어떻게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예. 그리고 기업 가치가 1조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하락했다는 공식 승인을 이제 받는 거 인정하게 되는 거라서 예. 향후에 또 투자를 받을 때는 거기에서 또 출발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요즘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연명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근데 그게 그냥 대출은 아니고 그냥 대출 은행 가서 번호표 뽑고 받는 대출이 아니라 대출이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뭐 옵션이 붙어 있는 뭐 전환사채 같은 거 그런 걸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굳이 안 따져도 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뒷거래가 붙기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투자금은 필요한데 기업 가치를 낮추기 싫은 경우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투자받은 밸류와 같은 기업 가치로 저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혹시라도 제가 회사를 팔거나 아니면 뭐 파산을 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언제든지 투자금의 두 배만큼을 다른 주주라든지 직원들보다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하. 그 스타트업 투자할 때 투자 그냥 옛다 하고 주식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회사가 좀 안 좋아 보이면 회사에 남아 있는 돈 중에 내가 투자한 원금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을 붙여요. 예, 예, 예. 그런데 찾아갈 때 두 배로 찾아갈 수 있게 해줄게. 야. 그 일단 두 배는 보장해 준 거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투자할 때 최소한 두 배는 보장해 주고. 네. 그러면서 현재 밸류로 받는다. 그쵸.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걸 엄청 무서워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도 공실라면 예. 월세 안 내리고 그냥 렌트 프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게 그건데. 예. 그리고 이 기사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에 다른 얘기도 좀 들어 있는데 요즘에 예. 실리콘 밸리에서 나돌고 있는 소문도 들어 있어서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인용을 한 건데 내년에도 어려울 거다. 실리콘밸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내년에도 어려울 거다. 2년치 운영 자금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아마 추가로 자금 조달해야 할 거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대요. 네, 근데 이런 소문이 돈다라는 내용도 이 기사에 포함이 되고. 언더스탠딩은 몇 년치 있습니까, 우리? 뭐가요? 우리 운영 자금. 운영 자금이요? 뭐 몇 년치는 있습니다. 몇 년치는. 몇 년치? 그래요? 예. 직원 다섯 명. 우리 사람이 적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면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상황에서 뭐 스타트업 직원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일도 생기죠. 예. 예를 들면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서 스톡옵션 행사 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나중에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은 좋겠네요. 오히려 이런 위기의 겨울이었던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재밌네요. 네. 실리콘밸리 분위기는 이렇다. 네. 짧은 거 하나만 더 할까요? 짧은 네. 거 하나만. 네. 야, 오늘 쏙쏙 빼먹는 느낌이네요. 자, 요 기사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건데요. 예.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미국의 쉐일 업체 중에 제일 큰 대빵 업체가 말하기를 네. 더 이상 증산은 못 하겠다. 반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월 드릴링은 셰일 산업을 망치고야 말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미국 정부랑 셰일 업체랑 의견이 너무 충돌하고 있다.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 셰일 업체들 보고 석유 증산해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예. 셰일 업체들의 계산은 좀 다르다. 라는 기사거든요. 예. 바이든이 셰일 캐라고 하는 걸 셰일 업체들은
버티고 있다? 안 캐고 싶다 한다? 왜? 네. 왜? 그 왜를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연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연기 준비했다. 이거 준비했어요. 아, 체일 업체들의 예? 예? 속셈 생각. 약간 예? 각색을 해서 예? 체일 업체 사장들끼리 만나서 오버를 예. 해서 예? 얘기를 하면 충청도 나옵니까 오늘 충청도? 오늘 충청도로 가요? 예. 뭔데 이거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저유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냐. 명상자요? 잘하신다. 아, 잘한다 잘한다. 저기 투자자들은 맨날 찾아와서 돈 돌려달라고 하지. 캐내봐야 돈이 안 되니 뭐 캘 수도 없지. 거의 죽을 것 같다가 어이? 요즘 겨우 살만해가지고 투자자들도 화가 좀 풀렸는데 말이야. 저기 뭐야 저기 저 바이든인가 뭔가 저 할아버지 바이든인가 뭔가 그 무식갱이 그거 뭐 자꾸 더 캐내라고 하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 아니 캐내면 돈도 되고 좋은 거 아니야? 뭐매? 시일이 무슨 우물물인 줄 아냐? 캐낸다고 나오게? 다 설비 투자 다시 해야 되고 예.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설비 투자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뭐여 저기 투자금 대비 연 2%밖에 수익이 안 나와. 2% 수익률이면 그 상장 기업들 수익 중에서 제일 꼴찌여. 시발 이게 뭔 일이여 이게. 이리고마. 바이든이가 뭔가 무식해. 이거 알지도 못하는 말이여. 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 지 돈으로 하든지 말이여. 그렇다. 그런 거다. 어? 야, 재밌다. 이거 재밌네요. 야, 경상도 사투리 같다는 반응도 좀 있습니다. 섞였던 것 같아요. 네. 와. 충청도 사투리가 제일 어울린 것 같아요. 어수선. 그래요? 이제 본적이 충청도입니다. 야, 충청도 잘하네. 잘하네. 아, 그치. 그래서 나한테 솔직히 연기에 빠지느라고 내용을 거의 못 들었어요. 내가 이게 뭐라 그러니까. 연기에 집중하느라고 내용을 잘 못 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잘하지?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쉐일을 캐는 게 그냥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라 설비 투자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예. 그 투자 대비 얻는 이익을 생각하면 여기에 투자할 게 아니다 지금 ROI 안 나오는 투자다. 바이든은 뭐 그냥 뭐 말로만 그냥 그러고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저런 혜택을 주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말만 그치. 하고 리아 좀 캐봐 하고 있고 쉐일 업체가 아주 빙자리 핫바지로 보이나 이게 뭔지 그런 이러다 거예요? 쉐일 업체들 다 죽어. 그런 거 와그 하는 겨.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자. 쿠모 다마님이 참 우아했던 어혜진 소장님이 어쩌다 오늘 잘못 만나서 우아해 보이려고 청라홈즈님은 논산 서천 보령 셋 중에 하나다. 환장하건데. 네. 네 그런 야. 얘기였습니다. 제일 업체 대비 아, 헤어스타일이 그렇다. 많은 걸 바꾸는 것 같아요. 왜 헤어스타일을 왜 바꾸셨습니까? 근데 올드해 보이고 싶어서요. 올드해 보이고 싶어서요? 네. 올드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 요즘 그 그 8,90년대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있죠? 예. 그거에 너무 재밌어서 저도 막내아들. 네, 막내아들. 아. 저 그런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눈에는. 네. 알겠습니다. 판딩고님께서는 파마는 네. 실패, 유머는 성공. 어제까진 괜찮았어요. 야, 진짜 막 예리하시네. 야, 이 시청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 몰라서 언더스탠딩 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아는데 예. 어떻게 얘네들 오늘 잘하나, 뭐 안 틀리나 이거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다양한 얘기 매우 예. 재밌었네요.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복고로 돌아가신 어 소장님. 네. 열심히 들어가십시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도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모예진 나왔다. 모예진. 야, 모예진. 전반적으로 뉴스를 한 6개쯤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재밌네요. 재밌는데 머리에는 안 남는 것 같아. 충청도 사투리만 충청도 사투리만 끝까지 남았는데. 아. 바이든 그 무식갱이 그거. 무식갱이 바이든. 그거만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은 예. 자꾸 쉐일 캐라고 하는데 이렇게 업자들이 반발해서 쉐일이 안 캐지면 네. 이제 바이든은 이제 창피해서 어떡하나 그 얘기죠. 네,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에이,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 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고 그러던데. 아마란스 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